시작합니다. 아이어 프로토스 캠페인 이어서 가야죠. 근데 이번에 약간 특이하네요. 인공지능이 엄청 깔려 있어요. 되는 거 맞나? 인공지능이 엄청 깔려 있습니다. 원래 이랬나요? 나와 집행관 일행은 클라크가 있는 브론테스 성으로 출발했다. 현재로선 울레자드의 위치를 추적할 수가 없다. 어쩌면 클라크와 울레자드가 교섭하기 위해 울레자드가 있는 위치에 약간이나마 알려줄지 모른다. 클라크의 위치를 아는 이상 어떻게든 클라크를 구해낼 것이다. 클라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울레자즈한테 정신을 지배하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도 저를 무사히 구해올 수 있기를. 타임 됐다. 야생 저그와 테란 프로토스 감지. 얼굴 왜 이렇게 하얘졌냐? 클라크가 있는 곳이요. 너무 일찍 도착했어. 현재 다른 함대는 상공에 있는 적 함대와 대치 중이요. 이거 돈 많이 주나 본데. 물 때문에 느려질 것이다. 고지대에서 방어를 하면은 상대는 느린 상태로, 우린 빠른 상태로 이길 수가 있다. 뭐 그런 뜻이겠죠. 굉장히 자원이 풍부하네요. 5천이면 풍부하네. 굉장히 풍부하죠? 가서 좀 캐줬으면 좋겠어. 자, 방업. 그리고 캐리어를 쓸수 있나 보다, 이제. 내가 좋아하는 캐리어네. 그러면은, 방업을 하지 말고 실드업을 하자. 좋아. 그리고, 공업. 제발. 지을 수 있는 시설까지 다 나온 거네요. 아, 이거네, 이거네. 업글은 따로 없고요. 우주모함 좀 뽑아야겠다. 길트에서 멋있더라고. 여기 막는 거야. 4분 뒤에 하나씩 온다, 이제. 잠깐만. 인구수가 이제 가는 형식이네요. 올라가는 형식이고. 자, 앞에 세워두자. 실드 배터리를 좀 지어놔야 될것 같은데. 하나, 둘. 못 짓냐? 자. 이거 하나 짓는 거 뭐라고 이거 못 지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다. 이 정도면 되겠지?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배터리가 알아서 막아줄 거라 믿습니다. 얼마나 올라나? 2분 뒤에 오는 거니까 좀 많이 올라나?애벌레도 좀 뽑을까? 애벌레 나와봐. 애벌레가 괜찮게 잡긴 하는데 약간 믿음이 안 가본다. 그래서 그렇지. 믿음이 안 가. 좋아. 빨리빨리 업글 해줘야지. 이건 이런 식으로 뽑는 거라 편하네. 자, 이렇게 인구가 약간 부족할 것 같네요. 나오는 거 보고 맞춰서 들어가면 되겠다. 업그레이드 완료. 공업도 되고 있고. 약간 맵이 커 보이는데 여기만 보면 이렇게 보면 또 작아요. 은근히. 캐리어만 1번에 주자. 업그레이드 완료. 지원소 이거 200원. 해주면 되겠다. 알아서 될것 같은데. 이게 떠다니는 건 뭔가? 아군 기계를 자동 수리한다. 아, 기계 수리. 기계는 체력이 안 차나 보다. 아, 차는데? 하나씩만 둘까? 아, 여기는 공중인가 보다. 막혀있네. 이렇게 보는 거네. 여기 써있어. 공중도 얘네가 막아야 되잖아. 우리 함대가 도착해서 방어선을 구축하는 중. 엔드릭스 여기서. 얘는 스톰을 쓰는 애죠. 명예롭게 지금 야생
아, 맵이 넓어지면서 들어오는 거네. 야, 화려한데. 그럼 나 인구수를 좀 빨리 확보를 해줘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 더 하고. 병사가 어디에 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 정도는 해놓는 게 낫겠지. 정면에서 많이 오겠지. 옆은 좀 작은 길이네, 작은 길. 작은 길이 아니라 여기도 막혀있구나. 새벽이 자, 다가온다. 뭐 오긴 할것 같네, 일로. 왠지. 그것도 하나라도 지어서 좀 어그로를 줘야 돼.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짱 많어. 오, 짱 많어. 워메 저거. 야봐. 업그레이드 완료. 되게 잘 막아주는데, 국방에서 공습을 하고 있다. 이거나 뭐 주자. 이거 뭐고? 방어타워라던가, 관문을 지어서 진럿을 좀 보내야겠다. 업그레이드 다 해놨으니까. 여기 만들어놓고, 안 쓰는 무식한 보소. 왜 이래? 너무 센데 폭풍함이? 원래 이렇게 센가요? 좋아 보인다? 지나오질 못해 느려져서. 야 뭐야. 동쪽에서 공습을 해오고 있어. 워메 이게 뭐지? 얘 그냥 쌍무시하고 가네? 못했는데. 완전 그 야마토 쓰면은 터지는 거 아니야? 설마 쓰겠어? 에이 설마. 쓸것 같다. 느낌이 온다. 여기 얘네가 다 막는데 이거 하나도 안 터졌네 아직? 마나 있지? 마나가 아예 없는데? 야마토가 없나 보다, 그냥 아예. 그런가 보네. 하긴 우주모함을 이번 미션에서 줬는데 야마토를 또 터져버리면서 너무 허무하잖아? 좋아. 근데 모아서 가도 될것 같은데. 테란 구조물을 파괴하라. 캐리어 모아서 가지 뭐. 소모되지 말고. 천천히 모아서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짓고. 치워놓으면 되겠지. 오고, 여기 있던 일꾼은 계속 최소한만 맞고. 300까지 되니까 캐리 엄청 많아지겠다. 정면으로 드디어 오기 시작하네요. 불멸자 있으니까 알아서 맞겠죠? 야, 젝터스. 야, 졸라가게. 벤시 짱세. 벤시 먼저 잡아야겠다. 이렇게 세구나. 실드업이 돼 있는데도 이렇게 세? 가자. 절로 보내면은 알아서 잡으러 가겠지. 방어파고, 방어파고. 그리고 내 일꾼은. 동쪽으로 공습해오고 있다. 정면으로 알아서 막을 수 있다 그러고. 우차 짱 많다. 저걸 그냥 뚫고 이렇게 가는데? 일단 여기부터 제거를 천천히 하는 걸로. 야, 이 날파리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 뭔가 청소를 싹 해주는 게.
진짜 쓰다. 소름 돋기네. 규정 캐시. 이거는 뭐 못 받겠구나. 너무 과대평가했구나. 내가 돌아왔다. 내가 이렇게 뭘 깨야지. 이거 이거 이거. 어, 이렇게 많아. 건물을 다 깨야지 이게 된다. 아, 예, 너무 많다. 지상으로 밀어서 여기 뚫어놨네. 야, 이거 뭐냐? 야, 이게 뭐야 이게? 야, 어떻게 여기 건물 있으니까 여기서 젠데서 오는 건가? 뽑아서 오는 게 아니라. 이상 동력을 좀 보내서 지금 있는 것들은 안 터지고 있네. 건 많아서 그런지 터지죠? 터지죠? 건물을 깨버려야 돼. 많이 만든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적당히 써도 충분히 위협적일 것 같은데. 온다 온다. 어, 많아 많아. 저속도로 느리내려 오는데도 너무 온단 말이지. 폭풍알배 북쪽에서 공습을 해오고 있다. 드라곤을 막죠. 너무 가스가 안 모여. 가스를 내가 다 키고 있는데 4개를 캐도 이렇게 비싸구나. 어, 여기 자원을 캘 수가 있네 내가. 이것만 깨버리면은 못 고칠 거 아니야. 어디 아 잘 막는구나. 다 깨줘야지 안 나온다는 거지. 아래 있는 것까지 이것까지 해서 아씨 가운데 뭐 사령부라던가 군수공장만 깨면은 딱 깨지게 됐으면은 편했을 텐데. 그리고 거대한 건 두 마리 있고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 아, 여기 나가는 거였네. 저건 새해가 터져서 이제 몇 마리 안 나가고. 아, 뭔가 시원해. 이렇게 뭔가 단순하게 시원해서 좋아. 날아다니는 것도 마음에 들고.
북쪽 공습은 오지 않는다. 근데 뭔데 여기까지 와서 하고 있냐? 캐리어 쪽을 막아주면 된다. 여기까지 왔어. 아, 죽으면은 소환을 하는구나 이쪽에서. 좋아. 지상을 소환할 수 있게. 아, 그 차원 분광기 그게 없어서 문제네. 입구가 뚫릴 것 같진 않고. 야, 이 너무 좋다. 얘랑 얘가 너무 좋다. 엔드렉스 너무 좋아. 5, 4, 3, 2, 1. 베스핀다스가 더 필요합니다. 출격 준비 동맹 교전기입니다. 히드라도 있네. 아, 이제 다 넘어오기 시작하네. 되겠지 뭐. 여기는 배럭 위주. 특이하네. 저쪽이 더 튼튼해 보였네요. 벤시가 와서 난 저쪽을 먼저 깨라고 왔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더 편안해도 느슨한 데였답니다. 야, 배틀 소저가 높네. 방, 뭐 업글 같은 게 차이가 나나? 업글이 안 돼 있구나. 아. 와우, 뭐야. 어, 왜 이렇게 많아? 이쪽 온다. 나라도 왔겠네. 동력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출격 준비 완료. 약간 공중이랑 공중을 계속 뽑아서 막고 배로 그냥 있는 건가 보다. 그냥 있을 뿐. 어이구야, 좋겠다. 야, 이거 고치는 속도 봐. 여긴 이것만으로 일 것 같고, 저거는 여기 칠 때 반주시키면 되겠네. 아까가 그 토르가 너무 튼튼해서 잘 안 밀렸는데, 여기 전수장이 있어도 별로 안 튼튼하다. 전수장이 많이 안 나오네. 약간 바이킹 같은 게 많이 나오고. 골리앗이 바이킹보다 세구나. 여기서 이렇게 배틀크루가 나와서 저쪽을 공격하고. 여기까지 먹으러 갈 필요도 없겠네. 자원이 많으니까 여기. 24, 32. 아, 맞아. 한번 가볼까 얘로? 몇 마리야? 29마리.
됐다 마나. 얘도 와봐. 니조랄이랑 같이 가야지. 니조랄도 오시고 니조랄도 더 뽑자. 니조랄 질러 질러 질러. 니조랄 질러 불멸자. 오케이. 뭐 글로 오지 말고 들어와야지. 여기 왜 다 껴있냐? 맵에 오류가 있었나 본데. 어디로? 일로에서 들어가는 거구나. 니조랄들 느린 것 봐. 쟤는 뭐 버리는 용도로 쓰고. 야, 렉 걸린다. 살짝 렉 걸리지 않나요? 이게 언제적 게임인데 렉이 걸려. 요즘 게임도 다 돌아가는데. 아, 이게 앞마당 같은 거였나 보다. 이걸 먹는 거구나. 어, 그렇게 많았는데 이걸 먹을 필요가 있나? 어, 도착했어? 어, 이번에는 지을 수 있게 돼 있네요? 오, 니조랄들 가고 있어. 옆으로 그냥 쏙 가서 저것만 깨면은 안 되나 보다. 정면으로 가서 깨라고 이렇게 만들었나 보다. 오, 좋아, 좋아. 가서 지어. 아, 자네들 때문에 막혀서 정면 돌파밖에 안 된다. 어, 하나도 안 터지네. 괜히요? 이유가 있었구만. 그리고 적도 거의 없다. 어디서 저렇게 나온 거야? 뒤도 안 돌아봐. 왔니 왔니 왔니? 자원 다 내 거야. 간문을 지으면 빨리 나온다 그랬었나? 여기도 여기도. 좋아 좋아. 이거 하나랑. 임무를 마치러 돌아와. 금방 밀겠는데 이거 뭐 클리크를 제압하시오. 클리크만 제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무시하고 클리크만 제압하러 가도 되겠다. 안 보이면 못 찍는 클리크 4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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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닌 것 같아.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색깔 이상해. 뭔가 색깔 이상해. 체력이 있어. 체력이 높은 이유가 있을 거야. 어, 갔다가 작살 날 것 같아. 사이드부터 제거하자. 기지를 무슨 가진다고? 아직까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야, 0.25에 100? 제정신인가? 방어력이 높진 않겠지. 저기 4만이나 되는데.
한둘이 안 돼. 클릭을 해도 얘가 하도 많으니까 신의 원대로 때려. 일로 와서, 일로 와서 여기다 지어봐. 와, 그냥 녹아. 방어력은 없다. 나 그냥 개끌구먼이야? 그 날파리가 때리면 날파리 하나씩 잡나 이제. 궁금하다. 업그레이드 완료. 이제 보내자. 아, 다크 템플을 먹을까? 아, 잠깐만, 이게 순간이 짜증 날 것 같은데. 오, 야, 렉 걸려, 렉 걸려. 체력이 500인데 실드가 그냥 잡겠다? 아, 날파리 번호 죽이네. 아, 뭐야, 시간정지 구체가 발사했다. 뭐야, 정지하는데 클라크도 정지되면 의미가 없잖아. 좋아. 큰 상처를 입히지 않았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죠. 완전 개작살 레벨이고. 격리시켜두는 게 좋겠다. 아, 저기 물레자지야? 그걸 잡은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도망가겠지 뭐. 단편 아직 있거든요. 뭔가 얘도 뜻이 있어서 싸우는 거겠지. 스토리가 날 죽이러 와봤죠? 아, 저거는 홀로그램 같은 건가 보다. 혼종들에게 죽을 것이다. 환영인가. 마지막 전투겠구만. 깔끔하게 10편에서 끝나네요. 울레자즈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겠어. 무색도 갖다 전멸할 수 있으니 미리 작전을 생각해 두시오. 한편 엔드릭스가 떠난 이유. 우리 함도 철 뭔가 다른 2부가 있나보다. 10편에서 얘네가 나와서 뭐 어떻게 할 것 같진 않고 아무리 길어도 제한이 있으니까. 우리도 임무를 시작해야 된다. 자, 다음 편 이어서 가자. 마지막일 것 같네요.